안녕하십니까? 도프리입니다. 오늘 잘 지내셨나요? 휴가 갔다 오라 이후에 지금 여전히 날이 더운데 오늘 비 온다 예보는 했었습니다만 새벽에만 내리고 말았던 거네요. 아, 좀 아쉽습니다. 그냥 그것은 소나기였을 뿐이니까요. 마음은 좀 아픕니다. 그럴 정도인데 뭐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저는 에어컨이랑 선풍기 의존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에어컨이 거실에 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안 불어와요. 여기까지 안 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나도 1인용 에어컨을 하나 구입할까? 라는 생각. 특히 이 더운 날씨에 이방 안에서 요거 튼게좀 배터리가 좀 너무 그렇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야외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에어컨에 저거까지 틀리니까 진짜 1인용 에어컨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팍팍 들 정도의 그러한 날씨입니다. 자, 뭐 어찌됐던 간에 오늘 이런 더운 날씨 속에서 오늘 한번 즐겁게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잠깐 전에 개그님께서 이모티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인사할 때좀 재밌는 이모티콘 많이 이용하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부러움이 지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모티콘 쓰는 게 간단하게 쓰는 거 외에는 없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오늘 이모티콘 얘기도 하면서 뭐 방송 즐겁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은요 팔로워 더불어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음악 재밌는 거 하나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시원한 거? 이게 랜덤하게 듣도록 합시다. 물론 시원한 거면 더 좋죠.
아, 도프리와 함께하는 게임 방송. 자, 우선은 개근 이야기 이모티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트위치에서 그런, 예, 아까 전 이모티콘 봤는데 그런 거 배나는 경우도 있나요? 와, 저 그런 경우인데 예전에 그런 그 이모티콘이라든지 뭐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채팅으로 써가지고 뭐 이모티콘 쓰는 거 있잖아요. 뭐그 뭐야, 약간 유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꼭뭐 아이콘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뭐 강퇴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세이클럽에서 그 인터넷 방송하는 거 한번 몇 번은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뭐 사이버 F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방송, 뭐 그룹 방송 뭐 이런 게좀 있었을 때그 당시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제가 아마 그게 아마 2001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때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사이버 F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얼굴 안 보이고 방송하고 멘트만 해주고, 또 이제 신청곡 있으면은 그 신청곡에 대한 사연도 이제 써가면서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물론 그쪽에서도 규칙은 있긴 마련이거든요. 그때 뭐이 여기 뭐 채팅에서 뭐 키보드를 치는 뭐 이모티콘은 뭐 괜찮은데, 근데 괜히 뭐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아까 제가 트위치에서 있었던 그 아이콘 있잖아요. 예. 그러한 아이콘 형식으로는 그막 남발하지 말라, 뭐 사람 많으니까 뭐 그런 거 썼다가는 뭐렉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세이클럽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었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필 사진도 이제 프로필 아바타 사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올리지 말아 달라고 막그렉 걸린다고 뭐막 얘기하는데, 만약 그랬다가는 뭐그 유저는, 예, 강퇴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어떤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뭐 활성화가 많이 안 됐던 시절. 물론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TV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그런 걸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세이클럽에 있었던 그 라디오 방송, 그러니까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데, 그걸 뭐 세이캐스트로 이제 맞추면서 이제 많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예, 살아있긴 하겠는데, 근데 이모티콘 가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긴 있어요. 물론 그건 개인적으로 다 취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거 이모티콘 쓰는 거에 대한 예절도, 예, 항상 필요한 법이긴 하죠. 예. 그런 거 뭐, 근데 뭐 너무 그런 거에서 뭐 규칙을 만들어 가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걸 제한을 먹인다는 거는 조금 뭐 의아해요. 저도 좀 그런 거죠. 왜 그런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당시 세이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채팅 서버가 좀뭐 불안하다는 거? 예. 저는 그 당시 잘 몰랐는데, 뭐 채팅 서버 그쪽이 좀 약간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ADSL이나 뭐 VDSL, 메가패스가 있던 그러한 시절이었었던 만큼, 조금은,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예, 불안하다 보니까 뭐 그쪽 이제 채팅창 이제 방장이라고 하죠. 예, 방장이, 예, 그런 것에 제약을 거는 것이 아니고 추측해보네. 제가 보는 방송에서는 채팅 프로그램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한 경우도 좀 발생해요. 어, 그렇구나. 나 몰랐어. 어쨌든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해서, 뭐 이모티콘 같은 거 남발하지 말라, 뭐 아니면 그거 한번 많이 쓰지 말라, 아니면 또뭐 아예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특히 아예 쓰지 말라는 거를 조금 약간 그렇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뭐 세이클럽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생겨난 이후부터는 아마 뭐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뭐 얼굴 이제 보는 라디오 있잖아요. 보는 라디오 형식처럼 이제 되어버리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뭐야 그 대기 화면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그 대기 화면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처럼, 예, 이런 것처럼 해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로 인해가지고 세이클럽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이모티콘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예, 예절도 필요하고, 예, 물론 아예 쓰지 말라는 거는 그것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그것도 약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별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거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음악 듣고요. 예. 멘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지 시각이 12시 21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저 윈도우, 월페이퍼인지, 월페이퍼인지를 좀 보다가, 좀, 죄송해요. 재미난 걸 얘기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따단! 예, 이런 우주와 같은, 예, 이런 이미지인데, 지금 제가 음악을 좀 틀고 있잖아요. 음악을 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있던, 이퀄라이저라고 해야 하나? 아, 리스펙트, 뭐, 그런 건데, 예. 그,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움직이고, 또 여기서 보면 지구 주변에 지동설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 지구가 아니고, 저 태양에 가가지고, 아홉 개 행성 있잖아요. 예, 그런 거였으면은, 얼마 더 좋을까라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예, 좀 그러네요. 예. 아, 그나저나, 진짜, 예. 나는 이것도 좋아요. 예전에는 뭐 여름 분위기다 해가지고 하나 바꾼 적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 윈도우 월페이퍼 엔진 거, 예, 몇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예, 일단 소개를 하고 나서 게임 방송,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 첫 번째 거, 아이고, 잠깐만요. 예. 자, 우선 첫 번째 거가, 제가 아까 전에 그 바꾸기 이전만 해도, 예, 아이고, 예, 요런 것도 이용하고 있었죠. 요런 거, 예, 이런 거. 아. 재밌죠?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진짜 바닷가 느끼고 싶다면은 이러한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하러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많이 기억납니다. 물론 다른 배경이겠죠? 그 제주도가 아니고 다른 곳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 이것도 좀 나는 밤에요, 시골에서 이런 풍경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우주에서도 볼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진, 예, 디바. 아, 저도 디바 좋아해요. 아, 저도 디바 팬이고, 예. 오버워치 중에서도 가장 뭐 이런 얘기했어요. 외국에서도 뭐 섹시한 영웅이 누구냐라고가 1위가 디바고, 그다음에 뭐 위도우 메이커 뭐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다운받았다. 너무 많이 다운받아가지고 일단 다시 원래 상태로, 예, 돌려놓고요. 예, 돌려놓고, 예. 어쨌든, 예, 오늘, 예, 게임 방송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악 듣고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괜히, 예,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게 해서요. 예. 추억 나눠가지고 예를 많이 썼는데 쉽지가 않다.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자, 음악 듣고요. 예, 게임 방송 준비하도록 하죠. 예, 오늘 할게요. Fallout 4. 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아, 잠시만요. 예, 좀 약간 좀, 예, 좀. 볼륨 믹스 스피커를 내가 안 껐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잠깐, 예, 동영상 감사하고, 예. 진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Fallout 4가 되겠는데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유명한 게임입니다. Fallout 시리즈 중에서도 뭐 오픈월드에서 가장 최고봉으로 치고 있는 예, 그런 게임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전에 있었던 Fallout 뭐 시리즈 중에서도요. 뭐 베데스다가 인수하기죠.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예, Fallout 뉴베가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터랙티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데스다가 인수를 하면서 FPS처럼 그리고 이제 완벽한 오픈월드처럼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잘 SF 게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바로 퍼스트 아포칼립스 물 중에서도 예, 가장 최고봉으로 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Fallout 1, 2를 뭐 예전에 어렸을 때라든지 뭐 고전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게임에 대해서는 아 좀 많이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던 예, 그러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Fallout 4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야기가 조금 뭐라 할까 좀 프리퀄로 가는 느낌인데 좀 애매하다는 것? 예. 그러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뭐 핵전쟁이 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나쁘게 보실 거예요. 예,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또 지금도 예,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소설에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 중에서도 예, 이런 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언처럼 하면서 소설 쓰고 있다는 거에서 나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좀 뭐 가슴이 좀 아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오늘 예, Fallout 4 예, 게임을 한번 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은요 팔로우와 더불어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Fallout 4 한번 새 게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좀 로딩 시간 좀 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 창모드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약간 예, 그런 게 있어요. 됐다.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제고. 폴아웃 4 네 번째죠. 예. 전쟁은 변하지 않는다. 명대사죠? 네. 근데 이 동영상에 자막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네, 물론 설정에 들어가도 뭐 소용이 없다고 이게. My great great grandfather serving in the army wondered when he'd get to go home to his wife and the son he'd never seen. He got his wish. When the U.S. ended World War II by dropping atomic bombs on Hiroshima and Nagasaki. Hiroshima, Nagasaki 핵폭탄 떨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 종결했죠. The world awaited Armageddon.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핵전쟁이란 것 자체 핵이란 것 자체 2차 세계대전 종결시켰다고 하자 여전히 좀 놀라야 좀 많죠. Atomic energy not as a weapon, but as a nearly limitless source of power. People enjoyed luxuries once thought the realm of science fiction. Domestic robots, fusion-powered cars, portable computers. Portable computer까지. 휴대용 컴퓨터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무색되었다고 할까요? 그죠? Years of consumption led to shortages of every major resource. 호호, 이건 자원 고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게 좀 예언 같아요. 이거 볼 거예요, 제가 쓰는. Peace became a distant memory. It is now the year 2077. We stand on the brink of total war. 2077년도 이게 나오고 갖고. For myself. For my wife, for my infant son. Because if my time in the army taught me one thing, it's that war. War never changes. 전쟁, 전쟁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반대되는 얘기가 있죠. 예, 메탈 기어 솔리드 4인가? 4에서 보면은. 전쟁은 변했다 얘기했고. War never changes. You're gonna knock him dead at the veterans hall tonight, hon. You think? Absolutely. Now get ready and stop hogging the mirror. Right. 자, 이제 또 아바타 설정이 할 건데 진짜 뭐 여러분도 아마 베데스다 게임 해보시던 분들이라면요, 진짜 아바타 설정하는 게 진짜 골 때려요, 진짜 전부 다 마우스. 아, 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각도를 변경할 수 있나?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해주고, 예. 얼굴도 일단 변경을 해줘야겠네요, 예. 흑인 얼굴. 동양인 모습인가요? 예, 뭐, 각 나라마다 뭐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다르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 그 일본인 캐릭터 같은 게 좀 눈도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얼굴 같은 거. 뭐, 우리나라 한국 캐릭터도 그랬었고, 예, 여러 나라들, 예. 오, 이거 완전 갱스터 같은데? 예, 갱스터는 그러니까 빼, 갱스터. 아, 이거 좀 너무 날라리다, 오, 이거 완전 중년인데? 이거? 흑인 중년? 얼굴에 상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얼굴을, 이쪽 비율에 맞출까요? 흑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아, 보자. 이번에 얼굴 이렇게 다듬는 것도 있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다듬냐? 그게 문제네. 지금 예전에 그 제가 폴아웃 그 시리즈에서 폴아웃 그 뉴베가스 했잖아요. 뉴베가스 했을 때는 그냥 뭐 막대 그래프로 막 하면서 이게 좀 귀차니즘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렇게 해서 예, 다듬고 뭐 그런 거는요 좀 힘들 텐데 이거 이렇게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막대기로 돌아갔던 시절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봅시다. 보자. 아 마우스 휠을 아 이렇게 해서 뭐 튀어나오면 안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것도 있구나. 보자. 그리고 사이 봅시다. 조금 이쪽 크기 잘 모르겠네 이거. 잠깐 ESC 누르고 한번 살펴보자. 한번 아 맞다 오른쪽 버튼이었구나. 다시 하죠. 일단 다시 이만 맞추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요쯤에서 맞추면 되겠고 크기는 아 이쯤에서 맞춰. 그러면서 맞지. ESC가 그거구나. 내가 헷갈렸네. 잠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완료. 다음에 눈은 좀 봐줘야 할 것 같네. 눈을 좀 아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눈은 일단 눈을 유지합시다. 눈을 유지하고 코끝 코 전체를 이동을 시키지 말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줄일까? 한 요쯤에서 일단 줄이고 코 전체는 다음에 코끝 같은 경우에는 잠깐 왼쪽으로 돌려서 조금 한 요쯤에서 맞춰놓도록 하고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진짜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세요. 예, 이거 진짜, 예. 진짜, 예. 콧구멍도, 설마 콧구멍도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데, 이거? 콧구멍이 좀 좁히죠. 넓히는 것보다, 약간 좁히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아이고, S. 아, 맞다, E였구나, 그 다음에, 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힐까? 이렇게 해서 넓혀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 전체는, 볼까? 뭐, 입 전체로, 이래, 내가 잠들었어. 이렇게 취소, 취소 누르고, 입 전체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오지 않게 해놨자. 네. 이렇게 해서 완료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나, 요, 위아래 놔두고요. 그리고, 턱 끝은, 오케이. 아이고, 너무 믿음 시켰다. 다시. 다시, 내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돌려보자. 오케이, 이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턱 중간. 턱 중간은, 어떻게 할까? 너무 험상 궂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그냥, 이쪽 그냥 평범하게, 이쯤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수염은 좀 어떻게 할까, 봅시다. 어떤 걸 할까요? 일단 없는 걸로 할까? 일단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맞아. 머리 스타일, 일단 머리 스타일 어떤 걸로 할까? 신병 훈련소 뭐 대머리 불명예 제재라는 것도 있나 보네요. 이런 것도 헤비급 선수, 지식인, 선구자, 유격대, 교수, 월급쟁이 월급쟁이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어떤 걸로 할까? 낭인이란 것도 있나 보네요. 아, 이런 형태가? 그러면서 낭인 잠깐 한번 보자. 낭인. 이게 뒤에서 이렇게 묶는 거구나. 근데 별로다. 별로네요. 네. 스타일. 다시. 저항시대. 락스타일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요쯤에서 맞춰볼까요? 요쯤에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색깔은. 좀 너무 회색이나 이런 거 좀 안 좋겠네. 약간 따뜻한 건데 새까만 흑발. 새까만 흑발을 할까요? 아니면은 약간 그런 것보다 새까만 흑발이 낫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신체. 잠깐 기타는 뭐지? 흉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데 이거 턱에만 이제 흉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예. 턱에만 이제 흉터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마 쪽에 흉터,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좀, 나는 좀 그러네. 베인 입술. 눈 쪽에 흉터 맞추는 건 좀 없나? 어우씨,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박서 12라운드. 이거 좀 너무, 센데요? 이거? 그쵸? 예. 그죠, 턱끝에 흉터 일단 없애자. 턱끝에 흉터 없앨 수 있나, 근데 이거? 아하, 여기 좌측 눈썹에 작은 흉터라 이런 게 있구나, 아하. 그럼 이쪽에 맞춰놓고. 근데 맞추기가 좀 어렵나? 오른쪽, 맞다. 스페이스 버튼 눌러서 조경 버튼 눌러야 되는구나, 좌측 눈썹에 깊은 흉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작은 흉터로 해가가지고 깊은 쪽으로 할까? 조금의 좀 그런 느낌들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코베인 상처이거나 베인 입술 이거를 좀 빼고 그 다음에 아까 턱에 있었던 것도 이것도 없애자. 이렇게 해서 없애주면은 약간 좀 조금의 약간 무서운 느낌? 그런 게 낫겠죠? 그러고 나서 일단은
완료 해주면 되겠다. 잡티 나무 반점 같은 경우에 제외하죠. 예, 잡티 같은 거는 뭐 이건 없애죠. 잡티 같은 거 이거 잡티는 일단 없애주고요. 예. 왠지 잡티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약간 그렇다. 어, 왠지. 됐고, 완료했고, 그 다음에 뭐, 반점은, 죽은 깨라든지. 죽은 깨가 되게 있나? 근데 안 보여요, 죽은 깨도. 아래쪽. 쪽. 약간 깔끔하게 하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요옯에서 이제, 완료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시체 같은 경우도 봐야겠어요, 신체도. 어. 보자, 어. 약간 근육질을 좀 맞춰볼까? 너무 근육질 맞춘 것도 안 좋죠, 예. 너무 깡 많은 것도 안 되고. 너무 살찐 것도 안 되고. 약간 밸런스 있게 갈까? 조금 근육질에서 마른 체질에 맞게. 요쯤에서? 어, 요쯤에서 맞추자, 그냥. 오케이. 완료 해놓고, 다음에, 완료. 이렇게 해서 맞춰놓으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전쟁에 있어도 그런 상흔이 느껴지네, 어. 내가 맞춘 거야. 자, 캐릭터 확정 해놓고요. 자, 그리고, 자동 저장, 예. 해놓고, 아이고, 자, 이제 움직여야겠죠? 예. WASD, 이렇게 해서, 어. 오케이. 그리고, 뭐 아마 폴아웃3나 베가스 해보셨던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WASD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자, 소리가 안 들리시면 즉각 말씀해주세요. 자 즉각 수정하는 것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거 이거 그 비서 같은 게 있나요, 그죠? 예. 제가 커피에 마시는 것도 해볼까요? 예. 근데 커피 마시는 거 맞나? 근데 이거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우선은 그리고 신문 보고요. More the same. 아 평소 똑같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의자에 앉는 것까지. 근데 잠깐 좀 뭐 설정해 볼 게 있으면 설정 좀 해줘야겠어. 좀 소리 같은 거 소리 같은 게 좀 약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괜찮으려나? 사운드 적당하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 사운드 적당하지 않은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맞추고 일단은 제가 그 사운드 예, 한번 그 정리를 좀 해줘야겠어요. 예, 사운드 한 지금 5정도 맞춰놓은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보자. 한 6정도? 한 7정도? 아 6정도 한번 올려 한 7정도 한번 올려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운드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요 즉각 말씀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라디오나 이런 것도 소리 좀 다 올려주세요. 아유 그냥 풀로 올려주는 것 같긴 해. 음성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네. 예, 저장 됐다. 자 그리고 ESG 봅시다. Grognak the Barbarian in the Jungle of the Bat Babies. My favorite. Oh, sound like someone made a mistake. I shall attend to young Shaw. 아이고 애가 지금 왜 You know, I was nervous at first, but Codsworth's really good with Sean. Mm-hmm. 지금 이제 주인공한테 유부녀인 것 같죠? 그쵸? 예. TV까지요. 근데 이게 TV가요, 지금 시대에 있잖아요. 지금 뭐, LCD TV라 하죠? LCD TV인데도 지금 너무 예, 구닥다리 TV 해놨어. 야, 지금 베데스다도 지금 그 세상 파악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그렇네. 이거 좀 수정을 좀 하지 않았나? 않았을까라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 TV도 많이 뭐 발전도 많이 했었잖아요. 뭐야? 알았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외판원인 같다고. 자. Good morning. Vault-Tec calling. Vault-Tec?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상황이면은요. 예. 저는 관심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야, 근데 이거 선택하는 것도 그거 방향키로 이용하나? 이거 뭐 한번 관심 없다고 해야 하나? 만약에 제가 이 같은 상황이면요 바로 요런 길을 썼을게. 예. 아, 관심 없다고 얘기를 해 봐야겠다. 일단은 튕깁시다. 예, 관심 없어요. 예. Whatever you're selling, I'm not buying. 자. Oh, no worries, sir. No worries at all. I'm not selling anything. Not today.
You can't begin to know how happy I am to finally speak with you. I've been trying for days. It's a matter of utmost urgency, I assure you. 긴급한 사안이요? 일단은 또 튕겨봅시다. 예. I'm here now. So you are. So you are. Now, I know you're a busy fellow, so I won't take up much of your time. Time being a precious commodity. I'm here today to tell you that because of your family's service to our country, you have been pre-selected for entrance 입주권을 얻게 되었다고? Vault 111. 허허, 볼트라. 뭐 자리 충분하냐고 이것도 얘기해봐야겠죠? 네. But there's room for my entire family, right? Of course, of course. Minus your robot, naturally. In fact, you're already cleared for entrance. It's just a matter of verifying some information. Don't want there to be any holdups in the unforeseen event of total atomic annihilation. won't take but a moment. 아무 핵폭발인 거 보니까 예, 그런 게 되냐 보죠. 예. 일단 얘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봐야겠죠? Tell me more about this vault. 자, 볼트. Oh, it has all the amenities of the modern home, I assure you. Not to mention total protection from nuclear radiation and hostile mutants. 그러니까 이게 핵폭발로 이제 방지를 그 대피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가 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사죠? 예. Sure, let's do it. Splendid, splendid. Now, let's see.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 좀 중요한 게 있나 보네요. 우선은 지금 봅시다. 인지력, 뭐 지구력. 일단은 힘을 어느 정도 좀 올려주고 지구력, 카리스마, 지능, 민첩성도 좀 올려야겠어요. 그리고 행운. 아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인지력, 인지력을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힘을 좀 약간 좀 주십시다. 그리고 인지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능은 조금만,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 자, 이따 봅시다. 일단 힘 3, 인지력 3, 지구력 5, 매력 4에, 매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설득한 능력이 있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구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달리는 능력 있잖아요. 예, 빠르게 달리고 싶다 할 때 스프린트 할 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인지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총을 이제 뽑을 때 막 이렇게 해요. 맥크리처럼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일단 좀 줄였어요, 제가. 예. 그리고 힘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인벤토리 있잖아요. 인벤토리 이제 얼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리함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는 거지. 민첩은 아시잖아요. 예. 반사신경, 행운, 이제 크리티컬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하면 될 건데. 근데 알 되나? 아 맞다, 이름 써야지. 이름 같은 경우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이름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한글 안 써진다, 여러분. 예, 한글 안 써져요. 예, 여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어로 합시다. 예, 제 이니셜. 예, 제 그 별명으로. 아니면 내 본명으로 할까? 본명으로 하면 좀 그럴텐데. 본명은 안 할게요, 그냥. 예, 본명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 완료. Wonderful. That's everything. Just gonna walk this over to the vault. Congratulations on being prepared for the future.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험금이라도 좀 주시죠. 예. It's peace of mind. That's worth a little paperwork. Right? For you and Sean, no price is too high. Good answer. I have my moments. 아이고, 애가 울고 있네. 애가 울고 있어요. Sean has been changed, but he absolutely refuses to calm down. I think he needs some of that paternal affection you seem to be so good at. Okay. You heard Codsworth. Go on. 오케이, 알았어, 갈게. 자, 아이고, 우리 아기 잘 지냈어? 아유, 왜 울고 그래요? 자,
놀아줘죠. 네. How are the two most important men in my life doing? Spin the mobile a bit. 네. He loves that. 네. 자. 아이 너무 귀여워라. Hey, 네. How's my little guy? 네. Much better now, huh? 그렇지 뭐. Listen, after breakfast, I was thinking we could head to the park for a bit. Weather should hold up. 그렇지 뭐. 재밌겠네. 같이 산책해야죠. 가족끼리 있으니까. 그죠? Yeah, sounds like fun. Mom, should come and see this. Codsworth, what's wrong? 자 무슨 일 한번 가볼까요? 예. 네. Followed by yes. Followed by flashes, blinding flashes, sounds of explosions. We're trying to get confirmation. What? We seem to have lost contact with our affiliate stations. Ho ho. We do have coming in. That's confirmed reports. I repeat, confirmed reports of. 어허, 핵폭탄이 떨어졌대요. 뉴욕과 펜실베니아에. Pennsylvania. My God. 어, 이럴 수가. Oh my God. We need to get to the vault. 자, 일단 볼트로 가야겠죠. I've got Sean. Let's go. 오케이, 가야지 빨리. 자, 오, 자. Residents of Sanctuary Hills, if you are registered, evacuate to Vault 111 immediately. 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빨리빨리 뛰어야겠어요. 예. 예, 빨리 이제 111번 볼트로. 예. 자 이런 경우 이제 날벼락을 만든다는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예. 자 짐 싸는 인간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하는 게 모든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자 빨리빨리 갑시다. 예. 자 자자 자자 기다려 잠깐만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 We need to get in. 자 we're on the list. Infant, adult male, adult female. Okay, go ahead. Can you? Thank you. 자 일단은 입구 수속까지 밟았더니 그나마 다행이죠. 예. What's gonna happen to all those people outside the gate? 자자 빨리 갑시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볼트로 예. 이동해야겠죠. 예. 오 승강장까지 가야 돼 또. 야. 자 일단 도착하겠습니다. 자, 자 여보 빨리 와 빨리 와 자기야 빨리 와 빨리 와. 자. Almost there. We're gonna be okay. I love you, both of you. We love you too. 자, 오. 아하. Hold on. 오. 저게 말해 핵폭발인가요? 예. 저런 거 직접 봤다가래 눈 실명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 와.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끔찍할 겁니다 진짜. 예.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도 소설에서 막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내놓고 그랬죠. 예. We did it. We made it. We're okay. 자. Everyone, please step off the elevator and proceed up the stairs in an orderly fashion. No need to worry, folks. We'll get everyone situated in your new home, Vault 111. A better future underground. So we just. Yes, up the stairs. 자. I can't believe it. If we left a minute later. No, no. We'd all be. Don't get caught up thinking about that. You're safe now. 자 앉아라도 얘기하죠 맨날 저렇게. 자 갑시다. 자 이제 천천히 가야겠죠. 와 근데 아이고 저 사람 봐요. 예. 자 지금 예, 핵폭발로 인해서 예, 핵폭발로 인해서 지금 예, 다 충격 먹었죠. 예. 만약에 저 같았어도 진짜 예, 이런 거 예, 충격 먹었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요. 예. 저 어쨌든 빨리 올라갔어요. 예. 자 일단은 볼트 슈트까지도 이제 제공해 주나 보죠. 아무래도 이거 폴아웃에 일단은 그 시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원의 프리퀄이지 않을까라 생각해 보네. 우선적으로 일단은 배경상으로는 그렇다고 저 생각한다 일단요. 자 일단은 one vault suit. Now just head down the hall. Each of you take one of these.
your brand new vault suits. 자, 일단은 볼트 수트 이제 받아가야겠죠? 네. 얘기를 해서. It's down the hallway right thanks. There. What now? Just follow the doctor here. He'll show you where to go. All right, you three. Follow me. 자, 일단 이 박사를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근데 왜 아까 전에 다른 사람 왜 박사 같은 사람 왜 안 따라가지? 그렇죠? 네. Oh, you're gonna love it here. This is one of our most advanced. 아무래도 그 같이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쓸 수 있겠다, 그렇죠? 네. It's gone. Our home. 하하, 이거 보세요 지금. 네. 완전 지금 충격 받고 봐서 지금 이러고 있죠. 네. I know this is a difficult time. How long do you think we'll be down here? Oh, we'll be going over all that in orientation. Just a few medical items we have to get checking first. Everyone off the list as they come in. As well as comfortable. Prepared for the future, right? 자, 미래를 대비하라 하면서. 예.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말이죠. 예. 저 어쨌든 얘기해 보도록 하죠. Hey, take your time. We've got all day. 아하. 이제 여기 들어가나 이 냉동 이런 데서? 예. 지금 보니까 딱 봐도 그래. 냉동 그 수면 장치. Could you help me? 그래 도와줄게요. Who's my little guy? I'm not going far. I'll just be over there. 자, 이따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요. There he is. See? 그래. 아빠 나 여기 있어. All set, hey, hon. Just step inside and put on your boots. You go ahead. 알았어, 갈게. 자, 어쨌든 들어가야겠죠. 경화 포트라고 하네. 이게 그 아무래도 그 보니까요, 예. 이게 그 냉동 수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time for a whole new life. Resident secure. Occupant vitals normal. Procedure complete. In 5, 4. 자, 일단 냉동 수면 장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게임 대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묻혀요. 아, 묻히는 사람도 있나 보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좀. 예.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예, 묻힌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볼륨 믹서를 조금만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로에 맞춰놓으니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제가 채팅창 봤어요. 미안합니다. 예, 자, 한동안 채팅창 안 챙겨줘서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요. 자, 뭐지? 그쪽 상태 해제? 무슨 일이지? 자, 일단 풀린 걸 같죠? 예, 그렇죠? 예. 누구지? 뭐야? 헐. 자, 일단은 진정 시킨 건데 이거 느낌 안 좋다. 헐. 헐. 이럴 수가. 뭐야? What? 이럴 수가. 저 뭐 반란군이야 뭐야? 아까 전에 아내를 죽였어요. 보셨어요? 헐. 그러나 또 극존. 와, 또 냉동 수면 장치 또 가르시고. 이게 대체 뭐야? 헐. 자, 뭐야? 어떻게 했지? 다시 뭐야, 어떻게 이러고 고장이 났나? 오, 갑자기 대피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뭔가 있죠? 예. 자, 봅시다. 예. 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시작. 시간을 넘어서 예. 볼트 107호에서 빠져나가세요 라는 얘기죠. 자, 자. 아, 이거 작동이 안 되나 이거? 제어펠로 이용해라. Come on. Oh, 자, 자, 여러분들 네. 이미 죽고는 없죠. 예. 네. 이미 저 세상 사람 되었으니. I'll find who did this, and I'll get Sean back.
자, 션을 데려오고 오겠다 라고 하면서 예, 아버지의 예, 책임감이 무겁다하게 느껴지나 보네요. 그쵸? 예. 자, 봅시다. 다른 사람도 뭐 어떻게 오냐 보죠 한번. 예. 지금 스토리가 가정에서 잘 지내던 부부가 핵이 날라와서 벙커에 볼트 110을 대피했더니 갑자기 자연스럽게 다 냉동시켜버리고죠. 예, 그렇죠. 그런 상태죠. 예. 자, 봅시다. 아, 이거는 안 되나 보네요. 그쵸? 예. 냉동포도 수동 개방 과정 오류 발생 하면서 예. 여기도. 근데 여기도 사람들 다 죽었나? 근데? 안 되네, 안 돼. 아예 안 열어. 자, 일단 컴퓨터 볼까요? 예, 여기도. 내용 봅시다. 자, 보자. 극초원장 지우고, 뭐지? 자, 오프라인. 조기 중단으로 인해 시스템 장애. 단독 수동 및 원격 조작으로 인한 무효화가 감지돼. 제어가 해체되었다는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완전히 고장났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자, 그리고 폴아웃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러한 거, 그, 컴퓨터 관련해서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암호 같은 거 뭐 푼다든지, 이런 것들요. 예. 생명 유지자지. 아하. 다 조기 중단돼가가지고 완전히 설마 다 사망한 건가? 봅시다. 일단 비어있는 거는 제 쪽이죠. 그리고 켈러엔 부인. 아하 죽었네. 질식했고 이분 질식했고 여기는 포드 무 수동으로 개방되고 아까 전에 그 이상 반란군 놈들이 악에 들어갔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내 쪽 한번 볼까? 내 쪽? 어 원격 조정으로 개방됨. 어허 원격 조정이요. 러셀이라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사망원이 역시 지식했고 그걸 지금 보니까요 여기 있는 거 C1 제외하고 여기 있던 사람하고 그리고 러셀과 러셀 저희 둘 제외하고 본다 다 이제 지식사장 자 있다 나와있네요. 오케이 아 이거 진짜 큰일났네. 어쨌든 예 빨리 갑시다. 예 어떻게 하냐. 어우 춥다고 예 빨리 나가야겠죠. 예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캡스락키 누르면요 자 뛰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자동 뛴다, 저 뭐 이거. 스크류제바, 조임 렌치. 또 다른 거 뭐야? 아, 소지품 옮기고 있구나. 아, 가져가는 것도 있고. 자, 둥근 머리맛이. 아, 이거 접근 불가네. 이거 뭐, 원격장치라도 있나? 여기 열 수 있나? 아, 여기 열 수 있다, 다행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없나? 그 다음에. 잠깐, 저 뭐야? 아하. 여기 뭐 나갔는데 뭔가 있죠 지금. 예. 아무래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예. 차단문 열고 야 보자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어주고 다음에 자 왼쪽 버튼 눌러서 이게 마우스 공격. 오케이 주먹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자 라드로치라고 나와있네요. 자 라드로치라면은 아마 그거 거예요. 그거 뭐지? 그 흔히 얘기하는 방사능 그거죠? 예. Roaches? What the hell? 자, 방사능, 네. 방사능 먹어야 바퀴벌레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네. 자, 봅시다, 이것도. 맥주병도 가져갈 수 있고, 근데 가져가는 건 나중에 합시다, 예. 네. 그리고, 커피잔, 뭐. 자, 옆에 삼단봉 있어요. 삼단봉이요? 삼단봉? 어디 있는데? 나 모르겠네. 자, 삼단봉이 있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먹으로 일단 해결하긴 했어요, 예. 네. 주먹을 봐. 일단 여기 오랑용 단말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죠. 감독관 맨 보죠. 오랑용 단말기의 사용은 특권입니다. 여기가 무슨 뭐 항공모함인 줄 아십니까? 어문 등에 따져 이 특권도 박탈돼 오락은 적당히 즐기세요 라고 하면서 예. 자 홀로테이프 거리 붉은 위어? 알버트 있네요. 보자 한번. 붉은 위어 숲도 보자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그 뭐라고 하지 그 핏보이죠? 핏보이가 아직 없으니까. 자, 바퀴벌레 주인공 테이블 위에 있다고요? 그니까, 내가 아까 전에 죽인 위치가 여기니까, 아, 여기, 고마워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3단봉, 이렇게 해서, 아, 오케이. 알겠어요. 고마워요. 예. 자, 봅시다. 가봐야겠죠? 여기도, 크랩. 이거 느낌 안 좋은데요? 예, 여기 지나갔다가는 나는, 예. 전기구이가 될 거야. 여긴 지나가면 이제 막시다. 예. 웬만하면은. 예. 자, 다른 것도 뭐 있어. 뭐야. 아하, 오케이. 이렇게 방어하는 거. 예. 이거 방어하는 거 여러분들 배우죠? 예. 어우씨, 아파. 자. 자, 라드로치 고기. 그 정확히 이제 바퀴벌레 고기죠? 예, 그런 거 이거. 어허, 여기 또 사람들 죽었네. 예. 자, 막고보자. 아하. 근데 이거 쉽지가 않겠다, 이거.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주고. 여기서 뭐 있나? Where is everyone? 자, 모두 다 어디 있을까 하면서 낡은 서류철 뭐 여러 개 다 가져갈 수 있긴 해요. 그래도 적당히 뭐 가져가. 뭐야? 알트키 눌러서?
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하. 오! 이게? 아프다. 형님 아파. 어? 형님 아파. 자, 아프다. 어? 너무 아파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먹으면서 보자. 어, 어허! 권총! 어. 그렇지. 어. 이게 없으면은, 그렇죠. 예, 뭐야, 이거. 스팀팽. 어. 정확히 얘기하면 자극제죠? 예. 자극제, 아마 스타크래프트 해보셨던 분들 이럴 거예요. 스팀팽. 그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자극제 완전 이러죠. 예. 아, 예. 하면서. 예. 이런 거죠. 어. 자, 어쨌든, 예. 근데, 그, 자, 이제 남은 거 이것뿐이라고 하고. 자, 감독권 단말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봅시다. 볼트십의 감독관 지침. 뭐, 여러 가지. 아, 냉동 정지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냉동 소총이라는 것도 있나 보네요? 예. 어, 봅시다. 나의 마지막 도전. 고맙게도 이 프로토타입의 개발 약품 충분히고, 경보 위치 조치에서 시간을 배제하기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뭐, 감독관 입지도 있어요. 봅시다. 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폭탄 떨어진 거 얘기 있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기계 오작품도 있어요. C3 포드에서 아하. 어허. 포드 기합 늦추지 못할 뻔했다고. 결함이 좀 있었나보네요. 그쵸? 예, 이런거.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급품 부족도 있었고. 어. 역시 그 핵전쟁 일어나고 나면 진짜 예.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반란도 일어났고 게다가. 그쵸? 예. 볼트에서 떠나게 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이거 보급품 얻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짜요 이런 그 아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핵이 떨어지잖아. 그럼 거기는 방사능의 오염이 엄청날 텐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못 나오게 한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란도 일어나고. 만약에 그 좀비 아포칼립스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출구 개방도 있고. 어, 이때 개방 시켜주고. 자, 출구 개방 중 하면서. 네. 됐나? 됐죠? 네. 아하, 이렇게 열리는구나. 오케이. 이 수동은 열리는 것도 있나봐요. 자, 다른 것도 모르면 살펴보자. 어. R버튼 눌러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어. 다음에 뭐 별거 없고요. 여기는 뭐 시설도 뭐 괜찮긴 했었나본데. 어. 이게 아까 그 얘가 냉동 그건가 보죠? 네. 이것도 해체하는데 뭐 Come back later for you. 그런 게 좀 있나봐요. 이거 10mm 권초 이것도 하나 가자고. 어. 10mm 탄. 그리고 아하, 머리핀 여기 있구나. 오케이. 머리핀 연필을 뭐하는 저거. 컴퓨터 옆에 안경이 인지라고 높여줘. 아, 컴퓨터 옆에 안경이요? 아, 인지로 높여준다. 오, 고맙습니다. 예, 일단 가져갈게 하나. 아하, 머리핀 있다고 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는 뭐 나중에 찾아가 봐야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HP도 좀 신경 써야겠다. 그냥. 어. 어쨌든 봅시다. 여기서 나가서 다음에 자 마우스, 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길게, 어. 요렇게 해서, 어, 해주고. Q키 눌러서. 아하, 이런 식으로. 어, 근데 내가 지금, 어, 여기서부터, 어. 얼려. 네, 어우! 자, 죽어. 어, 어어어어. 뭐, 몇 마리 나올 줄 몰랐다, 어. 어우. 어, 몇 마리 더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좀 약한 몰, 몬스터보다 보니까 좀 그러겠네, 그치? 어, 다행이다, 솔직히. 그러자,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이거, 이 녀석? 그 뭐, 라드, 뭐, 고치? 어. 알키누스 재앙자하는 것도 있지 말고, 어. 컴, 자, 처음에 쓸만하다고요? 아, 그 안경이?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아까 쿠키 누르니까, 아까 전에 그, VATS인가? 예, 그게 나오네. 어, 여기. 죽여주고. 다음에, 봅시다. 요것도 옮겨주고, 자. Is anyone alive? Did anyone get out? 자, 모두 이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어, 이게 진짜 여기 올 줄 몰랐어. 에. 그래도 죽였네, 빠르게. 어. 재앙전하고. 이건 권총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생각했어, 그렇지? 자, 빅보이 가져가기 이런 것도. 자, 폴아웃 시리즈에서 항상 예, 주인공 역할까지 안 나죠. 보조적 역할이죠, 바로 빅보이.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만약에 진짜 예, 이런 게 이런 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대, 그쵸?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총 들어온 근접 공격이 아마 RT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고마워요. 예. 자, 핏보이. 자, 그리고 여기죠? 폴아웃보이. 예, 이것까지도 보면서. 이니시에이팅 중. 자, 봅시다. 가방에는, 뭐, 권총 이런 거. 의류에서는 뭐, 결혼 반지.
안경. 안경, 아, 이거 안경도 써주면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의약품은 뭐 스틸팩이랑 라드로치고기. 이거 방사능도 신경 써야겠어. 이것도 먹는 것도, 예. 사람을. 자, 그리고 지도도 있고. 라디오 뭐 없고요. 정보 같은 거 뭐 없나? 뭐, 잠깐, 작업장, 잠깐, 기다려봐. 작업장에서 뭐 얻는 거 있나? 없고. 통계.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고요. 상태, 능력치. 인지력에 딱 올라갔다고 하죠. 예. 퍽도 있다는 뭐 신경 써야 되는데, 퍽은 모르겠다. 어, 퍽은. 어. 지난번에 퍽 뭐 이용했어. 근데 상식 보니까 이게 그 아까 전에 그 방어구인가 그죠? 예. 총 들어 그 자 퍽 먹으러 간 번 보면은 진짜 이거 그죠? 예. 그거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폴아웃 뉴베가스 한 적 있었는데 퍽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일단은 출입구 열어주고 예. 아 이렇게 해서 오 자 수동 조작해서 이렇게 준 다음에. Please, 티키였다고 이게? 근데 티키는 예전에 그 제가 베레스타 그 폴아웃 뉴베가스였는데 그건 대기하는 용도 아니었나? 그래? 킥보이에서 아마 T일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 근데 모르죠 저도. 이거 폴아웃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저 그 컨트롤 설정 안 했으니까요. 예. 이게 스텝 리셋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부터 세팅하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예. 야 근데 음악이 진짜 웅장하다 그쵸? 예. 우선은 예, 볼트로 문 열고 어. 그리고 쩍 뒤로 이렇게 가서 엘리베이터 다시 타고 가면 되겠죠? 예. 아 그나저나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예, 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근데 아직 치킨 안 먹겠네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쵸? 예. 그나저나 HP도 좀 신경써 이거 아따 좀 문 좀 빨리 여셔! 어? 아이 왜 이렇게 느려? 녹이 쓰는 거요? 아니 녹이 쓴 건 맞네 미안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뭐 캐릭터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예. 자 볼트에서 나갑시다 자 일단은 뭐 레벨 올린 것도 맞고 그 이거 폴아웃 말고 제가 스카이림도 있는데 스카이림은 그건 나중에 실행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난번에 제가 폴아웃 뉴베가스 실행한 바 있었는데 너무 길어가가지고 예, 좀 힘들었었어요 그 근데 나중에 아 진짜 대체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지 몰라가가지고 여기까지 뭐랄까 그 어디였는지 저도 기억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다 보다 자 어디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실행을 중단한 바 있었는데 예. 중반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런 것도 아닐 정도 너무 길어가가지고 어. 설마 이게 폴아웃 포트 그런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폴아웃 포 받으면서 있잖아요 DLC는 일절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좀 알아두세요 DLC는 어쨌든 일단 집으로 먼저 돌아가겠죠? 네. 야 근데 아 가만있어 이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네 여기 길이 있을 텐데 어. 옛날 길이 어디 있을까나 옛날 길이 아 여기 있다 어. 제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겠죠. 야, 이럴 수가. 다 죽었어요. 예, 보이시죠? 예. 전력주자 하면은, 예, 쉬프트키 눌러서,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 어. 이렇게 해서 뛰어가는 거. 지금 뭐 AP포인트도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뛰어가주면은, 예, 되겠네요. 하지만, 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고, 자. 생추어리 하면서. 우후. 맵 한번 볼까요? 예. 지도. 여기가 생추어리고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먼저 합시다 자 이제 스텝 리셋 들어가니 마음에 드는 것부터 스텝 아 이거 내가 봤구나 아, 미안해요 어쨌든 빨리 집에 가자 어? 자 코조드 오호 어 자 코조드 아직 인사를 해줘 예 자 아직까지 있었다고 You're still here. So, other people could still be alive too. But of course I'm still here. Surely bending a little radiation could deter the pride of General Atomics International. 그렇지, 너네 방사 안 먹는 놈이니까. You seem the worse for wear. Best not let the wife see you in that state. Where is the missus, by the way? 자, 이건 좀 사실을 얘기해 주겠죠? 예. 아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요? 네. 네. They killed her. Sir, this
아, 고마워, 커즈워드. 나도 이해해. 어. It's been ages since we've had a proper family activity. Checkers, or perhaps charades. Sean does so love that game. Is the lad with you? 이건 그냥 납치하기 딱이다. Sean's been kidnapped. But I'm going to find him. I'm going to get my son back. 자. It's worse than I thought. 상황 판단해. 상황 판단하고 있지 그래도 얘도 그죠. 코드워스. Not eating properly for 200 years will do that, I'm afraid. 자, 200년이라고? 이거 좀 이상하죠. 200년이. 200 years? What? 얘 기기 결함인 건데. A bit over 210 actually, sir. Or give or take a little. The Earth's rotation. 아무래도 기계 결함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한동안 이제 많이 안 쓰다 그거. 농담만 안 하면 되겠네. 일단은 봅시다. 너 괜찮니? 물어보자. 예. 물어보는 것도 해보죠. Codsworth, you're acting a little bit weird. What's wrong? I. So? Oh, sir, it's been just horrible. Centuries with no one to talk to, no one to serve. I spent the first 10 years trying to keep the floors waxed, but nothing gets out nuclear fallout from vinyl wood. 허허, 예, 진짜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뭔가 좀 예, 문제가 있어. 자, 일단은 응. 괜찮다고 했더니 진정 좀 해야죠. 그렇죠? 응. Stay with me, pal. Focus. I'm afraid I don't know anything, sir. The bombs came and all of you left in such a hurry. Ha-ha. I thought for certain you and your family were dead. I did find this holotape. Holotape? I believe the missus was going to present it to you. 어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걸까요? 예, 2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 뭔가 근데 200년이면 이건 좀 뭔가 있네. 예. 어. A holotape? 자, 무슨 일이 되는 거죠? I believe it's a private message for you. My etiquette protocols would not permit me to play it for myself. Any standard holotape reading device should be able to. 어허, 홀로테이프에 읽을 수 있는 기기가 있다. Sure, may turn up yet. Okay. All right. Lead the way. Round two, serve, sir. 자, 어쨌든 예, 일단은 주변 한번 둘러봅시다. 우선은 일단은 얘 코조스 얘가 뭔가 좀 있어요. 뭔가 좀 결함이 있는 건데 200년이야 세월이 흐른다면 이게 좀 약간 좀 그런데 일단은 예, 탭 눌러서 뭐 어떻게 뭐 봅시다. 예. 뭐 홀로그램 볼 수 있나 근데 이거 홀로그램 같은 거. 자, 맵마커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라디오.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는데, 예. 티 펑으로 한번 볼까? 아, 이런 거, 봅시다. 민첩성, 우물. 지금 제가 설정해놓은 것들이죠? 예, 보니까. 보자, 뭐, 철권, 소매치기. 이거는 이제 그거 거야, 몰래 하는 거. 강인함. 근데 지금은 아직은 써먹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예. 일단 레벨마다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좀 잔혹하네, 뭐야. 피범버. 이건 좀 아니야. 홀로그램을 이제 볼 수 있나, 근데? 그 홀로그램, 뭐, 그거? 어. 능력치, 가방. 주파수 맞추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보이네. 일단 갑시다, 예. 자, 오! 아. 도와줘야겠죠? 예. 파리 같은 놈들, 예.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따라갈게. 자, 뭔가 감지했다. 아까 이제 큰 파리들 있죠? 예, 걔네들 이제 방사능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죠? 아, 오, 저기 파리 있어요. 예. 자, 오.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가는데 뭐 없나 살펴보자. 일단은 뭐 또 얻을 만한 거 이제 살펴보자 있잖아. 미국 국기 뭐 별거 없나 더? 에이, Cardsworth. 자, 얘기해보도 뭐 별거 예, 아닌가 보네요. 예. 다음에 텔레비전 활성화 안 되네. 아예 완전히 막 꺼져버렸죠. 옷장이도 뭐 담배 한 보루.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담배 한 보루도 요즘 거 한 열 박스인가요? 예, 그 정도예요. 세탁된 파란색 드레스 있고 뭐 이거 되고. 오케이. 별거 없네. Cardsworth. Sir, 하면서. The Mrs. and young Sean. You aren't here. 응, 알아. 응. 션은 어딘가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위로해줘야죠. 예, 이거는. 예. 아니면, 아래 것도 계세요. 어, 괜찮죠. Thanks for trying, Cardsworth. You can't give up, sir. What about the city? Concord is nearby, and, well, the people there are about to shock me a few times. 콩코드면 프랑스 그거 아닌가요? 그 비행기? 어. There's still people alive in Concord? Yes, 아니면은 그냥 지방 이름이라는데. 예, 그럴 수도 있겠다. You remember the way? Just across the southern footbridge out of the neighborhood and past the Red Rocket Station? I shall remain here and secure the home. 자, 어쨌든 예, 여기서 이제 말 지킨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나름 도움은 좀 됐네요. 예, 뭐 여기 주변 정리도 해주고. 예. 어쨌든 예, 콩코드까지 가봐야겠어요. 일단은 콩코드 아니면 레드로켓 주유소로 가야겠고요. 이쪽으로 가서 지금 제 위치가 여기인가? 아, 화살표는 이거 여기. 어. 자, 봅시다. 그러면은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 여기서 이제 뱅뱅 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무너졌구나. 저 착각했어요. 미안하다. 맨날 착각해. 어, 저런 거 어. 볼트인 줄 알고. 어쨌든 예, 빨리 예. 이제 총 내리고 뛰어갑시다. 예. 이게 그 여러분들 그 폴아웃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무기 내리고 하면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죠. 예. 그 다른 베데스다 게임들 제가 뭐 엘더 스크롤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은 무기 내리고 뛰면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예. 빨리 갑시다. 예. 자, 일단은 뭐 별거 없게 바라겠네. 일단 아 저쪽 다리가 있구나. 오케이, 저쪽 다리로 가자. 근데 여기 집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뭔가 아이템을 좀 얻을 만한 거 좀 얻어내고 해야니까, 그쵸? 예. 이 집부터. 어. 항상 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쵸? 예. 이제 준비하고. 자. 뭐 있나 보자. 강력 테이프, 은재 스푼, 조임 렌치. 이런 것들이 있나 보네. 어. 그쵸? 다음에. 오우! 와. 힘. 자, 일로 와. 아. 아, 잡았다. 오우, 쉣. 오. 오. 아, 내가 잠잤구나. 아, V키 눌러가지고. 저 V키 누르면 아까 이거 시야가 변경되나봐요. 3D요. 그쵸. 예, TPS처럼. 예, 그쵸. 예. 자, 방산의 피해를 최대치를 감소했어요. 이런 채로 회복하시려면은, 뭐, 아, 라더웨이라든지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 아. 자, 그리고 은신사 한번 갑시다. 예, 뭐 더 있는지. 예. 이렇게 하면 이제는 저한테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버벅이는 것도 있다. 물론 이게 베데스다의 그런 뭐랄까, 어 뭐야? 아까 좀 그러네. 어, 미안해요. 예. 헷갈렸어. 예. 이런 베데스다의 그런 뭐 고질적인 측면이었나? 물론 오픈월드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런 거 예, 많이 그 겪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 버벅이고 뭐 이런 거,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서브노티카 해봐서 압니다만, 예. 그런 게 좀 있죠. 예. 뭐야? 어허. 여기에는 보니까 예, 뭔가가 있어요. 예, 우선은 예. 380탄의 스킨팩, 파이프 권총. 복장을 바꿀까? 지금 복장 바꿀 필요 없고요. 예, 뭐야? 타이어 렌치. 아하, 이것도 뭐 근접 무기인가? 근데 근접 무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은 별로 필요한 거 없으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그 폴아웃 뉴베가스 할 때도 그랬었으니까요. 예. 어쨌든 가가지고 저기 로켓 주유소가 있나보네요. 예. 경계 늦지 말고.
뭐 개화 인사? 자, 안녕. Hey boy, what are you doing out here all by yourself? 자, 네 주인 어딨니 근데? You lose your owner, buddy. 응, 걔 어딨어? 네 주인, 응, 어딨니? Okay then, let's stick together. 아, 근데 얘 주인 없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아, 걔에다서 명령 키우고 hey. 저기에 놓고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거 취소할 수 있냐? 근데 취소, 어. 아. Over here. 여기 암소. 예. 근데 자 이제 한글 패치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한글 패치 관련해서 좀 약간 좀 험악한 구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좀 약간 뭔가 좀 약간 예, 좀 안 맞는 구석도 있다는 줄 알아주세요. 이거는 비공식 한글 패치인데 여러분 이 점도 알아주세요. 예. 혹시 여기 또 어디야 근데? 이 주위에서. 어허. 뭐 버튼도 있냐? 눌러볼까? 어? 자, 아하, 이런 버그. 예, 자. 일단 빨리 올리자. 자, 뭘 발견했을까? 뭐, 오우! 오우! 뒤져지지? 어? 아. 계속, 오우! 물어뜯기. 야, 역시. 저기 보니까 셰퍼드인 것 같죠? 예, 독일산 셰퍼드. 어. 야. 그나저나, 예, 야, 이런 거. 장난감 차 뭐, 이러고 있고, 두더지 우기, 어. 병뚜껑 일단 얻어봐. 병뚜껑 같은게 이거, 예, 제가 그, 펄아웃 뉴베가스 해봐서 안 돼요. 이거, 그, 화폐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네요. 어. 소지품 움직이, 어. 장난감 차 두더지 있다. 이거 됐고, 어, 아이고. 셋. 두더지 우기. 가죽 같은 거 진짜 팔까? 어, 파는 것도 있지 말고. 야, 이런 데서 막 발견하네. 막 올라오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네. 급습인 걸 확실하네요. 급습. 어. 다른 것도 못 넣어보자. 보스턴 뷰글. 뭐 가져갈 게 있고. 플라스틱 접시. 커피 포트. 생수통도 있습니다만. 별로 없네. 어. 아마추어 무적이? 한번 볼까? 별거 없네요. 예. 여기도 못 입나 보자, 한번. 병뚜껑 보관 가져가요. 병뚜껑 16개. 메덱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메덱스. 자, 봅시다. 자, 사업 항목. 새로운 장비 설치. 어허. 파스너 하나 교체했는데, 파스너 하나 교체하려고, 어,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이고, 미안해요. 봅시다. 로자의 장비. 뭐 그냥 이야기 하는 거 보죠. 이거 유튜브 보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잠깐. 안전한 보관소. 지금 오늘 밤 떨기를 통지를 치워봐. 내일 아침 점검 들어오잖아. 대자연께서 동굴 가게 밑들어주셨는데 그분의 뜻을 걸 수 없잖아. 이것도 뭔가가 좀 있죠. 예. 어쨌든 돌아가기. 어. 사업 필요 목록. 쇼 1. 스프링 브레이크 교체. 2075년인가 보면은 이제 그 아직 이제 그 뭐랄까 핵폭탄이 떨어진 이 직전이요. 예. 자, 자체 결함부 하면서 예, 아이고 웹하론 그 욕하는 것도 있고. 예. 으흠. 부품 교체 이야기. 신형 콜벳이겠죠 이거 볼까. 콜벳 아쿠페. 정확히 얘기하자면, 쉐벌레의 콜벳인데, 이거 아무래도 그, 저작권 때문에 아마 그걸 바꾼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22자. 콜벳가, 이거 보니까요, 이거 한글, 그, 하신 분들, 아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 뭐, 여러가지 뭐,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뭐, 이제 좀 험악한 좀 이야기가 좀 있었나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서류 화면 뭐. 자, 가자! 자, 다른 것도 보자. 정제인정 화폐도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소용없겠죠? 예, 정부가 이제 완전히 그거 됐으니까. 자, 어쨌든, 예, 지도 보면서, 콩코드를 조사해야 할 건데, 근데 이거, 길을 좀 봐야겠어요. 길이 근데, 예전에 했을 때 핏보이하고 비교하자면 조금, 어, 좀 그렇다. 어, 약간. 좀, 회색 길이 약간 안 보인다. 어, 그쵸? 예. 어쨌든 갑시다. 예. 자, 가자.
너하고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겠네. 어. 가자고. 야, 그나저나 이런 황량한 벌판에서 말이죠. 어, 뭐야, 여기 집도 있구나. 한번 먼저 살펴볼까? 어. 일단 위치 잘 보고요. 집에서도 뭐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있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제가 시간 다 잡았어. 아, 이거 콩코드야? 오케이. 이 지역이 콩코드라 바로 가까이에 있었군. 오케이. 자, 얘기할 사람도 있나? 문은 일단 하나 막아놓은 것 같고요. 그쵸? 어. 여기도 뭐 볼 거 있나 살펴보세요. 오케이, 여긴 뭐 별거 없고. 어. 저기 2층에 뭐 입구 같은 거 있나? 한번 봐야겠네. 여기 막혔네. 다 문을 막아놓은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어. 그런 거 같네요. 보자고. 그러면은. 근데 아까 전에 총소리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거. 위험할지 모르고 조심하자. 어. 이리 한번 잡을까? 어. 보자고. 곳곳에서 지금 총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는 거 봐서요. 예. 자, 약간의 버벅임이 있는 것도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 뭐야? 지금 보이세요? 예.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 눌러나?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VH, 아, QQ 눌러나? 아하, QQ 눌러서. 근데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렵겠죠? 예. 네. 레이더들 때도 맞추는 것도 어렵겠고, 어. 어, 위험해, 뜨면서. 어? 자유기념관. 어. 자, 어쨌든, 헤리샵도 먹이시대. 그러면서 일단 익히 눌러야 하나? 오케이. 잡았고. 어! 아. 어? 오! 오리오리. 아하! 지금의 레이더를 때 지금의 약간의 지금 문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했었나봐요. 그쵸? 예. 일단 문 열까? 어. 문 열자마자. 어허, 아까 전에 그 레이더들이 뭔가 얘기했었다 보니까, 보니까 이게 얘들이 약탈자인가봐요. 약탈자이다 보니까 좀, 예. 그래서 지금, 예. 위기 상황이어서 지금, 예. 살아남으려고 아까 전에 저 한 사람이, 예. 저, 그, 뭐야. 박사로 가자. 어, 뭐야. 조심히 가자. 어. 자. 어우. 자, 머스켓 집이라고 얘기 나왔고, 선택에서. 어. 정착민들. 영국 통치 반대하면서. 여기는 거, 그런가 보네. 예, 거의. 아, 여기는 거기 누군가 봐. 그거네, 어, 방금. 조심해서, 응. 이거 미국 독립 이야기겠죠? 그쵸? 응. 어이씨, 마네킹 때문에 지금 헷갈리겠다, 이거, 진짜. 응. 자, 그래도. 아, 큐키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오 헤리샤 오 무서운데 오 오케이 조심 아 위치인도 있어 설마 위치인이 있나 보네 그렇죠 예 조심해서 예 눌러서 예. 다리 껴 예. 어 안 맞나 보다 어. 오 오케이 잡았고 다음에 어 이따를 무기 집죠 구경탄 스팀팩
파이프 기관 공초. 파이프 기관 공초 한번 볼까? 어. 바꿔서 어. 파이프 기관 공초. 이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근데 어. 하나 위에 있나? 어이씨 근데 지금요 잠시만 전화 왔어요? 네 엄마 네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얼마? 아 알았어요. 네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좀 전화 오셨는데 아버지가 저 폰을 잃어버셔가지고 그래서 뭔가 영향이세요. 자 지금 아 어디 있는 거야 이번에? 계단이 또 있을까? 네? 이게? 여긴 건데? 저기 있다, 어. 아, 안 맞았어요, 그래도. 예. 저 위에 있는 걸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올라가냐 문제지. 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일단은 한 명 제거. 그다음에 위로 올라갔다 또 없나? 어 끝났나 보네 이제. 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구나. 어. 분명 한 명 더 있을 거야. 야 그나저나 이거 좀 버벅이 좀 심한 것 같죠? 어허. 자. 어. 어, 안 돼. 쏘쏘쏘.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조심. 자, 걔가 이제 도와주죠. 예. 됐어. 정리 완료. 휴! 아, 야, 잠시만요. 총을 넣었어야 돼, 총. 어. 3890탄. 스팀패. 됐고, 어. 다른 데 모르고 살펴. 일단 치료부터 할까요? 예, 치료부터. 무기, 의료 말고. 의약품. 우선은 HP. 올려주고. 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조용히 해. 자. Nothing there now. What do you think? I don't know. Jumping in shadows. Yeah, you're probably right. You gotta cut down on the jet, I guess. Now don't start talking crazy. Jin. 이렇게 해서 자 오케이 한 놈 죽였고 그 다음에 일단 무기 바꾸자. 어 지금 약 지금 많이 없으니까요. 예 우선은 가방 10mm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해서 됐어. 끝이다. 빵! 오. 됐죠. 예, 치명상. 이쯤이면은, 예. 마무리 할 수 있어. 어, 뭐야. 거기 누구신가요? 아니구나. 어, 아구이다. 어, 아니야. 일단 병뚜껑이랑 3890탄. 무게, 이렇게 얼어주고. 자.
자. Man, I don't know who you are, but your time is impeccable. Preston Garden, Commonwealth Minuteman. 자.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자, 미니맨이 뭐지? Minuteman? So now I'm traveling backward in time? Protect the people at a minute's notice. That was the idea. 하하, 1분 안에 살아서 시민이 지킨다라는 거. And I did, but things fell apart. 허허. Now it looks like I'm the last Minuteman left standing. That ain't it. 자. The world's changed so much. 자, 세상이 너무 변했죠, 그쵸? You alright? Listen, we need your help. And then maybe we can help you, huh? What brought you out here? 자, 봅시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 소녀, 내 아들, 어. 일단은 뭐 욕을 하죠. My son Sean's been kidnapped. He's not even a year old. That's messed up. I'm sorry. I know how this world can be. A month ago, there were 20 of us. Yesterday, there were 8. Now we're 5. 허허. First, it was the ghouls in Lexington, and now this mess. 허허, 굴까지도. 그 펄아웃에 등장하는 대표 몬스터죠, 예, 굴. 예. Ghouls? What are ghouls? 자, 굴이 뭔지 알죠? Wow. You really aren't from around here, are you? Ghouls are irradiated people. 아하, 피폭대사. Most are just like you and me. They look pretty messed up and live for a long time, but they're still just people. The ones I'm talking about are different. The radiations rotted their brains, made them feral. They'll rip you apart just as soon as look at you. 아하, 이게 안전하게 살고 있어야 레이더들 때문에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죠. 예. 문제가 발생했고. But, well, we do have one idea. 자, 대책이 자, 있다고 하는데, 자, 말. Let's hear it. Sturgis, tell him. There's a crashed vertebrate up on the roof. Old school, pre-war. You might have seen it. Well. Looks like one of its past. 아하, 여기서 우리 한 거라가 안 돼 있는 거네 제대로. 예, 이건 좀 예, 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Full suit of Cherry T-45 power armor. Military issue. 자. What makes that power armor power so armor. special? A Westech internalized servo system, that's what. Inside that baby, super is the new normal. You'll be stronger, tougher, resistant to rats. 일단 대충 들리는 거 봐가지고는 상당히 강한 예, 갑옷인 것 같죠? 미니건 right 미니건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And those raiders getting express ticket to hell. You dig? 허허. Could work. It'll work, provided we can reactivate the suit. It's totally. 일단 방사능까지 막아내려는 거. 근데 완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Can't be powered up again. But we're a bit stuck. So, what's the solution? What you'll need is an old pre-war FC. A standardized fusion core. 아하, 전쟁 전에 FC가 필요하다. Long-term nuclear battery used by 핵전지도 필요하다는 건가, 설마? We know right where to find it. 어딘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It's down in the basement. 지하에 있다고? Behind the security gate. Look, I fix stuff. I tinker. Bypassing security ain't exactly my forte. You could give it a shot. 일단은 받아들이죠. 예. Can't be too hard. I'll see what I can do. Well, all right. Maybe our luck's finally turning around. Once you jack the core into the power armor and grab that minigun, those raiders will know they picked the wrong fight. Good luck. 자.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파워 지금 여기 있었던 이 그 뭐 미니맨들인가요? 예. 여기 프레스턴 가비가 이제 리더인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레이더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레이더에 뭐 굴도 뭐 여러 가지 상호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해결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분들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이것도 이제 나름, 예, 크나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만, 아쉽지만요, 오늘은, 예, 이쯤에서, 예, 방송을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아웃4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다음 주쯤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요, 팔로워 더버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가지 댓글 남기신 것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뭐 트위터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폴아웃 4였습니다. 다음에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So, 지금 오신 분들 팔로워도 와서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음악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희 제 방송 연들은 항상 음악 마무리를 하고 시작하니까요. 예. 근데 어떤 노래 틀리? 좀 오래된 걸 할까? 네, 오래된 거 하죠? 예. 네. 자, 오늘 방송 좀 어떠셨습니까? 나름 즐거우셨나요? 추억 잘 나눠가셨다면 여러분들 나름 즐겁게 주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쉽지만 내일은 뭐 제 부모님 쉬는 관계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방송을 못합니다만 다음 주쯤에 다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도플이었고요. 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